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 우리 핵심 요약집 247페이지 법률행위의 대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률행위 대리인데 1절 대리제도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 어디부터 한번 살펴보냐면 여러분 249페이지 대리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리에서는 그죠? 대리에서는 파트를 뭐냐면은 대리 총설 대리 전체적인 거 그다음에 대리권 이런 대리행위 이런 무권대리 요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살피는데 그죠? 그럼 여러분 대리 총설에서는 그죠? 뭐 여러분 항상 이 대리는 여러분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요 본인 대신에 하는 요런 대리인이 있다. 이렇게 이런 삼각형 구도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다 설명 못 합니다. 요 대리인이 판단 결정은 대리인이 독자적인 결정. 독자적 결정을 하지만 상대방하고 할때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기속한다. 근데 만약에 이 판단 결정은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하는데 대리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해도 그대로 무조건 본인 책임진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이라고 그러고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행위라고 하며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이런 대리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하고 그다음에 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요 본인이 야내 대신에 좀 해라 해서 대리인 된 사람을 임의 대리. 그죠? 임의 대리에서는 본인이 내 대신 해라 하는 이런 수권 행위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럼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 된 사람을 법정 대리. 그럼 법정 대리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하는 대리를 능동 대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주는 걸 받아놓는 대리를 수동 대리라고 한다. 그럼 능동 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냐 하면은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현명하고 표시하고, 그죠? 수동에서는 상대방이 주면서 야,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주는 거야 라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한다. 요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뭐 대리를 읽어도 뭐 하지. 이거 없는 상태에서 하면 띵하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이런 기본적인 구도가 된 상태 늘 강조하죠. 자, 민법은 무슨 템이다? 시스템이다. 민법은 무슨 템이다? 시스템이다 말이죠. 그럼 시스템이 안된 상태에서 읽으면 미쳐버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게 있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본인이 표시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하지만 만약에 이 본인이 현명되지 않았다. 본인이 현명되지 않았다. 현명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 대리인 자신의 행위. 원칙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고. 근데 현명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다 하는 걸 예외, 무슨 방위? 상대방이 알고 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은 현명하지 않아도 누구 본인에게 효과 기소한다. 효과 기소한다. 뭐 이런 건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래서 대리 총선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될 게 요거 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리권 그죠? 이 대리권. 대리권인데 그죠? 이 대리권. 자, 대리권은 여러분 그죠? 249페이지, 그죠?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잖아요. 자, 법정 대리권은, 아까죠. 항상 이 제목 보고, 일단은 여러분, 그죠? 배운 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지, 읽어서 안다, 이러면 시험 떨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있는가 하는 거. 여러분, 법정 대리권의 발생원은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한마디로 무슨 규정? 늑자, 법률 규정 근거에서 대리인 된 사람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인데 임의 대리권은 아까 했죠.
본인이 야 내 대신 해라 하는 무슨 행위? 습관 행위 하는 거죠.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고 쭉 내려와서 이런 습관 행위는 분류식 행위다. 맨 밑에 무슨 행위다? 분류식 행위인데 이런 습관 행위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습관 행위와 또 습관 행위 간에 습관 행위 철회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는 거 그럼 숙권 행위는 여러분 숙권 행위는 단독 행위로 봅니다. 단독 행위는 법률 행위니까 이 숙권 행위가 불분명할 때 숙권 행위 해석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과 방법에 의한다 하는 거. 다시 합니다. 숙권 행위는 단독 행위로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숙권 행위가 불명확할 때 숙권 행위 해석이 필요한데 이런 숙권 행위 해석은 법률 규정의 해석의 기준과 방법에 의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대리권의 소멸인데 자 공통 소멸 원인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이미 대리든 법정 대리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은 대리권은 소멸한다 하는 거. 본인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시험 문제 풀 때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망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 본인이 한정치산 선고, 피한정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뭐, 하더라도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본인은 오직 사망 한 개밖에 없고, 대리는 세 개다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하는 거. 본인이 뭐, 한정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하더라도, 대리권 소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본인하고 관계 있는 건 딱 한 개밖에 없다. 대리는 몇 개? 세 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 대리의 특이원 소멸, 특이원 나오면 아까 숙권행위죠. 그만해! 하면 돼요. 숙권행위 철회. 됐습니까? 무슨 행위 철회? 숙권행위 철회와 그 다음에 시킨 거 끝났을 때 그걸 원인행위의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숙권행위 철회. 근데 어쨌든 숙권행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미 대리에만 적용하는 거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럼 법정 대리 특이원 소멸 원인은 뭐 법률 규정, 삭제, 폐지, 박탈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대리권의 범위인데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에서. 됐습니까?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자, 여러분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뭘 가지고 공부한다?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뭘 가지고 공부한다? 제목을 가지고 공부한다. 이 제목을 딱 읽으면서 제목을 해석하는 게 그게 안에 책 내용이단 말이지. 그래서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만큼 이미 대리권의 범위는 아까 좀 넉자 무슨 행위? 숙거 행위 해석에 의해서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뭐 법률 규정이라든가 숙거 행위에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관계없지만 그냥 대리인만 선임하고 숙거 행위를 숙거 행위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리행위, 이용, 계량, 관리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럼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못하는데 됐습니까?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려면 본인의 뭐를 얻어서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정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대리인이 처분행위 했다 하면은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가 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네모 박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 대리가 승립하거나, 다시 무슨 대리가 승립하거나, 표현 대리가 승립하거나, 됐습니까? 대리권 범위가 분명한 경우는 118조 대리권의 범위 불분명할 때 하는 요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왜?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확실하게 정해져 있거나 안 간 표현 대리는 표현 대리가 승립하면 전부 다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 있는 118조 대리권의 범위 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4번 대리권 제한 짱 중요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합니다. 4번 대리권 제한인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외에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허용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됐습니까? 자기 약과 상방 대리는 됐습니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본인의 이익의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인정된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미리 허락 됐습니까? 미리 허락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채무이행 여러분 돈은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다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과 쌍방 예를 들면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 받을 거 있다 근데 본인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 변제기가 됐다 그럼 본인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본인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자기가 받을 돈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자기야 그래서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러면 여러분 채무이행 중에도 여러분 아까 했죠 채무는 100% 이행해야 된다 하는 게 민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말이죠 그래서 채무이행은 자기가 아까 상방들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그러나 그거 기억에서 비업까지 그 여섯 개 꼭 기억합니다 그거 잘 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반될 염려가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대물변제 선택 채무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 경계 요 여섯 개는 성질상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하지 못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경우에는 법정 이미 다 적용되고 여러분 대리에서는 100% 전부 다 무슨 규정이라 했습니까?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그럼 이런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금지하면 안 되는데 했을 때는 뭐다? 무권대리다 하는 거.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여러분 본인의 취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죠 소급해서 그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 무효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반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친권자가 정녀로서 수정자인 자를 대리하는 것은 무슨 계약이지만 자기 계약이지만 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하는 것 보고 잘 출제합니다 동그라미 2번 그죠? 뭐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이 그 다음에 공동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뭐 원칙은 각자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자 각자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럼 친권은 공동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공동대리 하면 무슨 자 각자 친권은 무슨 동 공동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공동대리라도 수령하는 경우도 수동도 무슨 자 뭐 능동이든 수동이든 특별한 말이 없이 공동대리 하면 무슨 자다 각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대리행위죠. 아까 현명주의 능동은 대리인 수동은 상대방이 본인을 표시한다. 근데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자 오른쪽 253페이지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고 자 현명하지 않았을 때 차고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뭐도 없다 차고 없다. 그러나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고 차고 없고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됐습니까?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지만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본인에게 효과 기속하고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굉장히 그건 조금 약간 고급적인 내용입니다 자 2번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대리권 남용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여러분 대리권 남용은 여러분 대리인이 됐습니까?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하는데 본인도 표시하고 됐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본인의 이익 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됐습니까? 대리인 자기 또는 누구 제3자 이익을 위하여 횡령 배임 나오면은 대리권 남용이다. 이런 대리권 남용해도 일단은 본인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대리권 남용은 107조 1원을 적용한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되는 단어 배임, 횡령, 대리인 자기 이익, 제3자 이익 이런 말 본인 원칙으로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원칙은 요 본인 책임지고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본인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3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대리권 남용은 일단은 유효해야 되죠. 그죠? 일단은 원칙은 본인 책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 책임지지 않고 자 근데 모용하여 사칭하여 뭐 이런 훔쳐내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아예 묶은대리다. 묶은대리가 되면 표현대리 없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거 뭐 참고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3페이지 3번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대리행위 하자는 판단 결정은 누가 한다 했습니까? 대리인.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자 근데 여러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러분 특정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54페이지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사정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부지 선의 같은 말입니다. 주장하지 못한다. 자 결국 이게 특정 위임 특정 위임 특정 위임 본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위임 본인의 지시에 따라 이런 말 나오면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본인은 알고 있고 대리는 몰랐다.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본인을 기준해서 악의로 본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대리인을 기준하면은 대리인은 모르고 있다 하면 선의가 되겠지만 이럴 때는 특정 위임하고 본인의 지시에 따라 하면은 본인은 알고 있고 대리는 모르고 있다. 선의냐 악의냐 하면은 뭐로 악의로 본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럼 만약에 제한능력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을 때 그 불이익은 누가 받는다? 본인이 받는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행위를 했을 때는 제한능력을 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 짱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대리의 효과인데, 그죠? 있고, 요게 보면, 본인이 있고, 그죠? 상대방이 있고. 자, 상대방이 본인을 사위강박. 자, 상대방이 본인을 사위강박 판단 결정은 누가 하냐면 대리인이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대리행위 정상. 그래서 대리행위 영향이 없다. 대리행위 영향이 없고 그대로 유효. 유효하고 본인은 그대로 전부 다 책임진다. 그죠?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회강박해도 대리행위 영향이 없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한 거. 자, 근데 상대방이, 두 번째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회강박했다. 대리인을 사회강박. 그럼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요 임의 대리에서는 본인만 취소권이 있고 대리는 취소권이 없다. 오직 본인만 취소권이 있다.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뭐 법정 대리인 경우는 본인 대리인 모두 취소권이 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 또는 해지하고 똑같습니다. 오직 누구만 본인만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 본인만 해제권 취소권 있고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위강박했습니다.
자, 대리니 상대방 사이간관입니다. 됐습니까?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본인에게 무조건 본인이 선악 관계 없이 본인 선악 관계 없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은 본인이 심지어는 모르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대리인 상대방.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리인이 104조.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대리인이 104조. 주관적 요건. 경술 공방 무경. 주관적 요건. 경무대. 경술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하고 대리인. 궁박은 누굴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그런 걸 여러분이 그죠? 요거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 복대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